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 정보의 모든 것. 자, 오늘은요 그 3차 5지에 나왔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빈집이 있어가지고요. 예, 보다시피 아주 예, 전망이 끝내주죠. 예, 정말 아까운 빈집인데 이렇게 진짜 멋진 집을 예, 그 사람이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렇게 멋진 집이 있습니다. 자, 한번 둘러볼까요? 예. 안에 아마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비워둔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야, 이제 뭐, 진짜, 옆으로는 멋진 진짜 강이 흐르고, 여기 보다시피, 야, 정말 옛날 진짜 전통집인데요. 어우, 밑에 막, 지금도 막 감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막 감이 떨어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정말 완전 옛날 집인데요. 아, 이쪽으로는 아이고 담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저쪽에 이제 이쪽이 뒤쪽인데 예, 저 앞쪽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진짜 멋진 집입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오지 탐방 다니다가 야 이렇게 진짜 예, 멋진 집은 진짜 예,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사람이 안 살아도 예, 문을 열기는 조금 그렇고요. 보시면은 이야, 아주 멋진 집입니다. 그냥 전부 그냥 그죠? 예, 나무로 야 아주 나무로 멋지게 아주 했는데 이쪽은 그 창고 건물로 이렇게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야 주변에 진짜 경치가 너무 멋집니다. 아우 진짜 감동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예, 좌측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진짜 물이 이렇게 흐르고요. 예, 자 여기 나무도 굉장히 나무도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아우 여기 보십시오. 야 이것도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 같은데 아 진짜 예, 진짜 아우 솔잎이 그냥 예, 멋집니다 진짜. 아우. 야, 이쪽에도 나무가 멋진 게 있고, 야, 여긴 진짜 전망이 아주 끝내주는 곳인데, 오, 완전 제가 진짜 여기저기 빈집을 다녀봤지만 그렇게 저 오지도 아니고, 예, 이제 차를 대고 여기 왔는데 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멋집니다. 예, 여기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집이 보이고요. 아, 멋집니다. 이제 하천물이 쫙 아주 깨끗한 하천물이 흐르고요. 여기 보십시오. 어우 완전히 정말 그림 같은 집입니다. 그림 같은 집. 아 여기도 나무가 아주 이야 나무가 진짜 멋들어지게 진짜 집을 딱 지키고 있는데요. 저쪽에도 빈집인지 예, 누가 사는 것 같진 않은데 빈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습니다. 아주 뭐 자리가 멋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우 여기 진짜 명당 자리 같은데. 야 이런 집을 진짜 누가 팔면은 그죠? 정말 사서 정말 그 기존해가지고 예, 살 수 있는 곳인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이 집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여기 뭐 이 집도 여기 주변에 아 주변이 아주 멋집니다. 뒤에 아주 나무들이 뭐 주변에 거의 뭐 감나무고 야 아주 뭐 여기도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여기는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살림살이가 상당히 많은데 야 참 주변 뭐 전망이 멋지네요. 네, 여기 보십시오. 야 이거 시래기라 그러나요? 시래기를 말려 놓으셨나? 야 야, 여기 뒤쪽으로요, 산 쪽으로. 와, 정말 완전, 예? 정말 힐링되는 곳입니다. 어우, 산 쪽으로 막 그냥, 산이요, 굉장히 그, 예,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막 그, 험한 산이 아니고, 예, 굉장히 그, 부드러우면서도, 예, 산이 굉장히 주변에, 예, 평지가 많고요. 예. 야. 멋집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땅 주인분이 이게 산소로 써도 아주 정말 명당자리인데, 예, 저쪽에 안 그래도 산소 자리로 아주 기가 막힌 곳인데, 야, 저쪽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 밑에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야, 이렇게 산소가 진짜 멋진 곳에, 어우, 진짜 배사림수, 어우, 진짜 멋진 곳에 산소가 자리 잡혀 있고요. 아, 참 아주 멋진 곳입니다. 굉장히 막 개마고원처럼 굉장히 막, 예, 넓고요. 집도 아주 멋집니다. 아, 예전에 살다가 이제는 뭐 안 사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 나무, 여기 저 감나무 보십시오. 감나무 기가 막힙니다. 어우, 감이 지금 그냥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야, 정말 정말 멋진 곳인데요. 어우, 이렇게 탐방을 다니다가 빈집을 이렇게 제가 많이 보는데, 야, 이렇게 또 빈집이 멋진 곳은 또, 예, 처음입니다. 아주 뭐, 엄청난 그 저기 오지도 아니고, 야, 이렇게 멋지네, 멋지네, 진짜. 어우, 여기 이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야, 여기 보면 뭐 전부 그냥 나무들로 그냥, 예, 멋진 나무들로 진짜 이렇게 집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야,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우, 야, 진짜 감동입니다. 감동. 아, 집 진짜, 예, 빈집 두 채가, 저 밑에 집하고 빈집 두 채가 그냥 멋지게 진짜, 예. 야, 자연과 함께 멋진 곳에 진짜 위치해 있는데요. 야, 주변에 여기 산경 보십시오. 야, 여기 앞에는 뭐 그냥 텃밭이 엄청 넓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산이고, 예. 야, 아주 뭐 제가 이거 저기 잘 이거 그 명당 자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이거 명당 자리 같습니다. 아, 주변에 그 나무들 보십시오. 이거 감나무에 뭐, 예, 멋진 진짜 저기, 예, 솔잎이, 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우, 저희 소나무도 엄청 오래된 소나무 같은데요. 좌측으로는 그 산죽 같아, 산죽. 와, 진짜, 와, 완전히 뭐 산죽이 우거져 있고요. 확대를 한번 자. 야, 보십시오. 어우, 진짜 화점인 어르신보다, 예, 집 주변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화점에 어르신 집은 진짜 오지인데 여기는 그렇게 오지도 아니고요. 예, 보다시피 저쪽으로 이제 차도 쌩쌩 다니고요. 예, 바로 밑에 그 하천 물이, 깨끗한 물이 그 흐르는 곳이라서, 알도 아주 그 물도 사용하기가 좋은 곳인데, 야, 이렇게 집이 비어 있습니다. 요 아래 집하고, 예, 비어 있는데, 정말, 진짜, 어우, 나무 진짜 너무 멋지다. 어우, 진짜 저절로 힐링됩니다. 어우, 하천물이 그냥 깨끗하게 그냥, 예? 하천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야, 물소리 들리고, 나무들 뭐, 감나무부터 뭐, 예? 멋진 진짜, 예, 소나무도 있고요. 여기서 한번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집 진짜 멋진 곳에 나무, 그죠? 사이로. 멋진 집이 진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또 이쪽에도 집이 아주 멋지고요. 이야. 야, 정말 멋진 곳이다. 아우, 여기는 정말, 예, 탐나는 곳입니다. 예. 뭐, 시골에 살기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오지가 아니라서, 예. 도로, 뭐, 그, 도로가 바로 옆이고요. 하천물이 막 흐르고, 옆에는 지금 이제, 어느 분이 집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이고요. 야, 감나무 뭐 감이 지금 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집 보십시오. 와, 진짜 너무 멋지다. 진짜 감동 받았습니다. 감동. 와, 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이고 지금도 계속 지금 막 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계속 제가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도 위에서 감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예. 진짜 멋진 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